오케이. 엔드로 가려면 왼쪽 쇼컷을 사용해야 됩니다. 여기는 그냥 쭉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렇게 계단 위로 올라와서 먼저 여기 쇼컷에 화염병을 장착하셔야 됩니다. 여기 보면 쇼컷에 화염병 얘를 장착하셔야 됩니다. 왜냐하면 피가 네임드 피가 한 중간쯤 빠졌을 때 사용을 해야 되니까. 이렇게 스텝을 밟습니다. 무조건 똥구멍을 치야 됩니다. 오케이. 왜냐면 그 똥구멍을 칠수 있는 범위가 안 나오면 뒤로 빠지시면 좋죠. 한대 맞았어요. 경직이 잘 걸리는구나. 그리고 하고 똑같아, 똑같아. 아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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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프다. 너무 많이 맞는데. 오, 피해, 잡는다. 오, 도망. 화염병, 물약 하나 먹고. 점프에 오면 화염병. 오, 경지. 패링. 넣고. 다시, 화염병. 패. 다시, 화염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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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와! 화염병은 쭉쭉 끝내시면 됩니다, 이거. 그럴 거 없습니다. 그럼 끝납니다, 화염병 던지다 보면. 화염병. 이렇게 던지시면 됩니다. 제가 좀 많이 맞았죠. 근데 뭐 어쩔 수 없죠. 실력이 그렇게밖에 안 되니까. 오케이. 1페이지는 뭐 다른 거 없습니다. 이렇게 피하고 똥구멍만 핥으면 됩니다. 이렇게. 자리가 안 나오면 뒤로 빼. 뭔데 왜 자꾸 다가와? 와우. 에이, 그러면 안 되지. 아이고야. 똥구멍 계속 씻어보시면 됩니다. 똥구멍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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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똥구멍만 치시면 완료가 됩니다. 이렇게 칼잡이 사냥꾼의 전표를 받습니다. 그리고 야수, 성직자 야수의 램프를 클릭하기 전에 아이템이 하나 있네요. 수은탄 10개. 이렇게 클릭하시면 됩니다. 오케이.